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단체장이 바뀌면 마무리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장들이 자신의 이름이 남는 사업에 관심을 두기 때문인데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예산 154억 원 등 1,650억 원이 투입된 포항운화 건설 사업. 개통 3년이 지났지만 당초 예상대로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선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길을 뚫는 토목공사에 그쳤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오히려 주민 2천여 명이 정든 터전을 떠나 인구 감소로 쇠락했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제처에 운하가 통수되고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결과는 그에 아주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물길을 냈으면 현직 시장은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 사람을 모아야 하는데 금싸라기 상업용지는 돌밭, 황무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임기 안에 완성해야겠다고 무리하거나 독선적으로 추진했다가 단체장 교체로 중단된 사업도 많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나 양덕승마장, 하수처리장, 도움산 드라마 세트장, 영일대 해수욕장 고사분수 등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쉽게 추진하거나 취향에 따라 함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합의가 구해진 정책이라면 반드시 연결하여서 그 도시의 발전, 특히 포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덕 시장의 역점 사업인 형산강 프로젝트나 폐철도 도심숲 조성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도 단체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운명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타당한 건지, 정말 그 자기 임기 내에 다 마칠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봤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단체장 연임을 위한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은 쇠락하고 경쟁력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